그런 역사부터 해서 계속 청취가 올라와가지고 지금이 이제 하정우라는 대배우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제는 하정우처럼 되지 않을까. 근데 저는 대상을 받지 못했어요. 대상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. 또 새해 첫 한국 영화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.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날 아내를 사고로 잃고 나서 그래서 딸과도 그러한 좀 불편한 마찰이라든지 갈등이 일어나던 도중에 갑자기 집에서 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딸을 찾는 그러한 인물입니다. 일단 제가 미혼이다 보니까 어떤 딸을 가진 자식을 가진 아버지라는 심정에 있어서 그 마음이 정말 어떤지에 대해서 주변의 유부남들에게 많이 물어봤고요. 근데 무엇보다 이 인물이 제가 아직 미혼인 제가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은 이 설정 자체가 딸을 아이 엄마에게 맡겨두고 본인은 좀 총각처럼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. 일에만 빠졌어요. 네.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사고 이후에 딸을 갑자기 이제 직접 육아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. 그러한 지점이 어쩌면 제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다가서는 어떤 그런 과정과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기존에 찍었던 그런 뭐 신강함기라든지 백두산 뭐 그러한 대형 영화도 의미가 있고 관객분들에게 그러한 영화를 소개를 한다는 것은 주연 배우로서 가져야 할 또 어떤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런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뭐 저 역시도 김광민 감독님과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저예산 영화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작품을 선택하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잘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김광빈 감독님과의 인연이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. 이 영화를 제작한 윤종빈 감독과 함께 용서받지 못한 저란 작품을 처음 찍었을 때 그때 동시녹음 기사님이셨어요. 그때 어렸을 때 나중에 이제 감독님이 영화에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들면 꼭 형이랑 같이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인연이 네, 굉장히 컸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나중에 이제 십몇 년이 흐른 뒤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. 그 자체만으로도 주지훈 배우가 오늘 이제 사적인 어떤 밥자리에 남길 씨를 초대를 했어요. 식사 자리에 유지훈이가 소개하기를 형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떤 부분을 더한 사람이냐? 1분에 자기는 30마디를 하면 남기령은 60마디를 한대는 두 배다. 네. 도대체 어떻길래? 그래서 만나서 첫 만나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정말 숟가락 들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남길이가 유머와 피치를 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보고선 너무 놀라웠어요. 이런 사람이 살고 있구나라는 네. 왜 남길 배우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대상을 받은 지가 이렇게 대상을 받은 이유를 저는 그때 이제 목격을 하게 됐던 거죠. 오늘 이렇게 1월 2일 네, 새해부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네,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청년님 받으시고요. 클로즈 파이팅!